안녕하십니까. 제주 토크쇼 고랑 몰라 서바사주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양평가시나물 연극쟁이 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겸엉 임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 하나 장인정입니다. 미국에서 온 류시하 아니면 존유다. 자, 이제까지 저희들이 제주어로 드라마도 해봤고 노래도 해봤고 시도 해봤고 굉장히 다양한 걸 해봤잖아요. 네. 그 오늘 제가 막 곰곰이 생각하다가 뉴스를 제주어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뉴스를 제주어로. 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또 여기 오늘 또 전문가가 한 분 계시죠. 아니 왜냐면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가 했지만 이걸 제주어로 뉴스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가 그 표준어로 뉴스하는 건 사실 뭐 그 제주도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인정 아나운서 뉴스를 들으면 한 단어 한 단어가 귀에 탁탁탁탁 들리면서 그냥 뭐 바로바로 그 내용들이 너무나 그 전달이 잘 되는데 수석이어서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 지금 아나운서 경력이 네. 지금 아 저는 굉장히 아직은 아가죠 아가 지금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 네. 근데 3년 차 치고는 지금 아주 내공을 가지고 지금 제주도 내 지역 뉴스를 거의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의 뭐 뒤지지 않는 뭐 그런 지금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 어촌도 장인정 아나운서 뉴스 하는 거 보신 적이 있겠죠? 보고 싶어요. 아직 보고 싶어요. 보고 그 싶어요. 그 말은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너무 일찍 하는 거라서 맞아요. 그런 건데. 그때 자야죠. 아침에. 제가 이 생각을 해봤냐면 그 시골의 어른들 있잖아요. 이게 제주어로 뉴스를 하면 정말 어려운 단어들이 막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들어도 모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어로 하면 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쉽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제주어를 한번 좋아요.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먼저 이제 표준어로 원래 하던 대로 뉴스를 먼저 해볼까요? 아, 그거 재밌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네. 존이 오늘 보게 되는군요. 장인정 아나운서. 아, 네네. 아, 조스타일. 또 바로 옆에서. 와. 이런 기회는 평생 한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영광. 라이브입니다. 예. 진짜 뉴스를 라이브로 듣는 게 이게 흔치 않은 일인데. 이렇게 또 여기서 뉴스를 하려니까 약간 떨리네요. 아,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네. 한 독재가가 평생 일궈온 토지를 지역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서귀포시에 기증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의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우명창 씨가 상모리의 토지 4,700여 제곱미터를 기증했습니다. 우명창 씨는 자신의 작은 실천이 기부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토지가 지역 노인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우와. 너무 좋다.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뭐 어느 그 토시 하나가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게 탁 전해지면서 그 또박또박 그 감동받은 우리 존의 표정 어땠는지 뉴스 들으면서 근데 사실 네. 평소에 말하는 목소리랑 네. 이렇게 뉴스를 전달하는 목소리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낮아지고 아니면 목소리 조금 더 다른 방향에 가는 게 다듬어지는 네. 근데 어차피 와 그냥 이렇게 TV에서 뉴스 보는 거 하고 똑같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럼 역시. 이어서 네. 그럼 우리 제주어의 또 프로 우리 임서영 씨가 네, 제주어 뉴스. 제주어 뉴스. 예. 자 기대가 지금 됩니다. 떨리고 있어요. 네. 약간 그 순대겸엉 아나 분위기로 아나 순대겸엉 아나. 그렇습니다. 아, 자 독지가 흥분이 안 쓰고 안 먹고 조냥어멍 행색 맹기라운 땅을 지역 발전시키는 데 써주려나멍 서귀포시에 내놓았잖 힘쓰다게 땅을 희사한 어른은 대정읍에 사는 우명찬 어르신인 허고양 상모리 땅 4,700여 제곱미터를 내놓은 맞은게 경호국 우명찬 어르신은 당신이 헌 일을 보멍 사름더리 더불멍 혼디무당 살아가는 게 소망인 힘쓰다 경호국 땅은 지역 노인들을 위해 이행 써도랜 경 써주는 게 좋겐 고랑스다 조인호 기자가 취재해 왔수다. 와. 와.
야, 두 분 다 진짜 프로는 프로네요. 아유, 진짜. 와. 그러니까 진짜 아나 맞네요. 아나. 이게 장인정 아나운서가 뉴스한 그 내용을 그대로 제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헌 독지가가 평생 일거한 토지를 지역 발전을 위행 써주래 넘엉 서귀포에 기증을 했으다. 서귀포시의 또르미인 대정읍의 농업회사 법인 대표인 우명창 씨가 상모리의 토지 4,700여 제곱미터를 기증했으다. 예, 예. 이게 이렇게 되는 그렇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 제주어로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이 의미를 그대로 제주말로 가져와서 전달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증했수다, 기증햄수다, 겅 좋겐 밝혐수다. 이 내용만 어미만 제주어로 오고 이 다른 내용들을 쓸 방법이 그렇죠.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생 일거원이라는 말을 예를 들면 안 쓰고 안 먹고 존양허멍. 이 말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맛깔스럽게 조금 비슷한 의미로 표현을 해주신 거군요. 근데 어쨌든 간 지금 서영 씨 말한 것처럼 저도 이제 이 방송국에서 그 뉴스 프로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의회에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게 난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뉴스를 완전히 뒤바꾸려니 또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안 정확하게 되죠. 고유명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유도시 뭐 이런 것들. 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막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런 말을 쓰니까 또 격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도기인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가 굉장히 재미있는 장르를 개발하는 것처럼 지금 임세영 씨가 한 거는 굉장히 또 맛깔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도 이렇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시도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또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귀에 거슬리지 않는 뭔가 이렇게 만들어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작은 실천이 뭐 기부문화 확산되는 그렇죠? 계기 예. 이거를 뭐 제주어로 바꾸는 예. 그런 것도 그냥 뭐 사람들이 좀 더불어서 함께 나누면서 뭐 이런 제주어 쪽으로 와야지 이걸 그냥 해버리면 제주어가 안 돼버리는 그래요. 되게 실은 이게 저도 이걸 한 50%밖에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제주어로 바꾸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그죠. 왜냐하면 단어 자체의 말이 네.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또 우리 또 마을에 계신 삼촌들한테는 그게 또 비슷하게 잘 와닿아서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뉴스들이 그래서 우리 그 장인정 아나운서랑도 한번 네. 제주어로 편한들 하실 거야. 제주 MBC 아나운서 장인정이우다. 저 곱다 커지 예. 나 곱다 큰 장인정 아나운서 앞으로 많이들 아껴줍서 예.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게요. 아 해볼까요? 한번 그 제주어로 지금 그 뉴스를.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고락몰라 이 서바사주 이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 한번 네. 제주어로 네. 하겠습니다. 제주 MBC 새신 뉴스. 네, 안녕하시우까. 제주 계속해서 제주 MBC 뉴스 투데이 제주 이유다. 저는 오늘의 앵커 장인정이우다. 저는 그 뉴스 그 들으면서 제주어로 들었는데 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네. 그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 했던 그 뉴스를 제주어로 바꿔서 해봤는데 들리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그냥 외국어 몇 가지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제주어를 어떤 면으로는 외국어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좀 배우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어 번역할 때도 그 뜻을 그냥 그대로 뭐 사전상으로는 이런 거 뭐 이 뜻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훨씬 더 와닿는 말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훨씬 더 잘 와닿는 말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근데 문제는 이것도 서울말하고 많이 이미 섞여 있어서 그것도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주에서 거의 이제 50년 가까이 살고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리 그 표준어에 가깝게 그 말을 가져가려고 해도 표준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제주어들이 있습니다. 약간 뭘 말 바꿔야 되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뭐 요부룩 서부룩
뭐 이런 얘기들 알게 모르게 좀 부지런하게 뭐 움직이는 걸 뜻하는 이런 표현을 표준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고 언제 그 장인전 아나운서 휴가 가게 되면은 그 뉴스 한번 아, 제가 또 네. 휴가 갈 때 뭐 다른 뭐 아나한테 부탁하지 네. 말고 이 전화만 미리 주시면은 아, 제가 제주어로 한번 네.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어 뉴스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막바지까지 오니까 이제는 정말 제주어를 잘하신대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와. 마지막까지 유종의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랑물화 서바사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